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신학교를 입학하면서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입학합니다. 나는 목회에 소위 말하는 성공자가 되리라.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있으면서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준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아마 많은 학생이 나는 졸업을 하고 필드나 현장에 나가면 분명히 큰 교회 유명한 목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교육 전사를 구한다고 장신대 홈페이지에 쓰니까 학교 당시에 총장님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례비는 얼마 주는지 장학금은 주는지 기록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사실 약간 절망을 했습니다. 아, 역시 돈 많이 주는 거, 돈이구나. 어렵다는 거 알죠? 돈이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한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고 한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인정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우리 두 아들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한 어머니의 예수님을 만난 대화 속에서 오늘의 성경은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또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을 주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높여주세요. 인정받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이 보고 아는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입니다. 어디 가서나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명보다는 내 사명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이 학교 선배로서 필드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전임을 서울 영락교에서 했습니다. 부목사를 한강이나 부산에서 가장 좋다는 동네 중앙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명성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 부목사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야 어떻게 될까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개척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늘 그것이 걸립니다. 늘 그것이 내 장애물입니다. 그때 왜 서원했을까? 서원 안 했으면 지금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요, 개척하고 6개월이 됐는데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에서 청빙이 세 군데나 들어옵니다. 그냥 오랍니다. 이력서만 대고 오랍니다. 못 가겠더라고요. 왜요? 내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말합니다. 좁은 길 간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좁은 길은 친구가 가고 나는 넓은 길 가고, 친구는 십자가의 길 가고 나는 편안한 길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찾을 때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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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장학금, 장학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선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인간의 본능을 말합니다. 이 앞에 지금 나에게 성경은,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너는 욕심에 이끌려 사느냐, 사명에 이끌려 사느냐? 여러분, 이 신대원 시절을 통하여 욕심을 키우는 자리가 아니라 신학교 이 생활을 통하여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을 더 붙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가 어디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욕심에 이끌린 자가 아니라 사명에 이끌린 귀한 우리 선지 동산의 선지 생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맡겨진 직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못 맡아서 못할 뿐이지 주어지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선지동산에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 앉게 하시고 이곳에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필요한 자리가 어딜까? 고민하기보다는 늘 우리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 아닌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좌절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보기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총장님 앉아 계신데 총장님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드렸어요. 사석에서. 뭐 총장님, 장신대 강단에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들 그만 부르, 좀 적게 부르고 농촌에서 시골에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피 터지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목사님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 신대원생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제 이웃교회에 교인이 한 3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사택은 못 줍니다. 담임 목사 구합니다. 기도 공부에 광고를 냈어요. 이력서가요 160통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신학 박사도 있고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농촌은 안 가는구나. 30명 모이고 사택도 안 주는데 사립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160명이. 그런데요 10년 사이에 목사가 3명 갈렸습니다. 자기가 나가고 싶어 나간 게 아니고 30명 교인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목회의 현장입니다. 보암직한 거 아닙니다. 먹음직한 거 아닙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결국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신학 선지동산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잔이 무엇일지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야곱이 씨름하듯 천사와 씨름하여서 여러분의 사명을 더 강하게 붙들고 확증하여서 세상에 보기 좋은 것이 부럽지 않고 유혹되지 않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재능에 따라 열심을 다하고 여러분의 잔을 크게 하는 우리 모든 선지생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다 큰 것을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잔도 나 뭐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된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섬김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목회의 모든 기본은 섬김이라는 겁니다. 대접이라는 겁니다. 대접하고 섬기는 우리 옆사람에게, 제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나요? 우리 옆사람에게 다음 주에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섬김.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아, 쉽지 않다. 영적 전쟁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 목회자 될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일할 사람들이니까, 목회자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세상에서도 영적 전쟁을 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교인들이 긴장을 해요?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을 줄여서 목사라 합니다.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회를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여러분, 큰 교회가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지금. 작은 교회가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실패면 세례 요한은 최초의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이 다르고 사명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정말 잘 좋은 교수님들 아래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잘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왔을 때, 아, 정말 하나님의 사명에 불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이 세워졌구나라는 칭찬을, 또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들을 춤추게 하는 그러한 우리 후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한 어머니의 간절한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즘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우리 사복음서를 가만히,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만남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지려는 질문을 합니다. 세금 내야 됩니까?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 먹는 거 당연합니까? 그래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든 자 고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곤란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를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의 설교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대답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늘 성경을 통하여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끝으로, 첫째 이런 말 잘, 설교할 때는 끝으로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저는 설교를 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 스스로 훈련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내 설교를 또 만들기를 십몇 년을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에게는 설교 노트가 무지 많습니다. 다른 설교를 내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하고 지나면서 느끼기를, 잘하는 설교가 소용없구나. 잘하는 설교는 지금도 보니까 한국에서 매주일 수천 편, 수만 편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갈수록 약해지고 믿는 자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을 잃어갑니다. 왜 이렇습니까? 잘하는 설교는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바른 설교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바른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잘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못 웃깁니다. 교인들이 왜 우리 목사님은 못 웃깁니까 하면은, 웃고 싶으면 설교 오후,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개콘 보세요. 개콘 보면 웃으세요. 내가 웃기면 개그맨들 다 그만둬야 됩니다. 내가 말 잘하면 우리나라 강연자들 다 그만둬야 됩니다. 말 잘하는 거 듣고 싶으면 김창욱 강의 들으라고. 목사는 말씀 붙들고 잘하는 게 내 생명이라고. 제발 내보고 웃겨달라고 말하지 말고 잘해달라고 말하지 말라고. 나는 좀 어줍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여러분들, 작은 교회 목회자입니다. 개척해서 17년 돼서 작고 사람도 없고 재정도 약합니다. 그러나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바른 목회자, 바른 설교자,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주변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선지 생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우리 총장님하고 교수님이 잘하잖아요. 목사는 강의 못해도 돼요. 워낙 잘하시는데 뭐 목사는 설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새겨져서 꼭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편안한 것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길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위에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찾아 노력하여 주님이 맡기신 일 내 것이 아닌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남기는 우리 모두 되어서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